오늘 12월 21일이죠? 아, 12월 1일이죠? 2018년 12월 1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예, 11월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새로운 강좌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를 새로 11월에 한 15개 정도의 새로운 강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녹화 중이에요. 녹화를 진행 중. 어떤 강의를 새로 추가했느냐 하니까 커리큘럼 파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들입니다. 초등 과정하고 중등 과정, 중등 1년차, 2년차 과목들, 왼쪽에도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쪽에서 과목들 수는 10개 남짓인데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해야지 공부하기도 편하고 제가 강의 녹화하기도 편하고 해서 강좌 수는 30개 정도긴 합니다만은 실제 분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니까 크게 두 가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초, 중, 고 및 대학 재학생을 위한 강좌들. 이 강좌는 영어죠. 영어 강의하고, 뭐 제가 코딩 하는 사람이 영어를 강의한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 죄송합니다. 코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영어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영어와 좀 다른 관점에서 영어를 봐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본 영어, English from the viewpoint라고 할까요? Point of a programmer. 그래서 영어 강의, 영문법 강의죠. English grammar. 그죠? And the reading comprehension도 같이 합니다.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듣기는 하지 않아요. 듣기는 하지 않고, 말하기, speaking도 하지 않고, English grammar and reading comprehension 이걸 하고, 밑에 따로 좀 적을까요? 요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커리큘럼에 중등 아마 1년차이겠죠? 중등 1년차에 보면은 EMC라고 하는 거 있죠. 중등 1년차 EMC English Mathematics and Coding 해서 Mark a Mockingbird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문법, 영문법과 영어 독해를 같이 진행을 좀 합니다. 중등 2년차까지 해서 아마 2년, 중등 3년차까지 아마 이어지지 싶은데 여기 3년차까지 이어지네요. 그 책 한 권 가지고 중등 1년차, 2년차, 3년차 영문법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강의는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는 수학 강의도 또 마찬가지 시작합니다. Mathematics. 그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가 왜 수학 강의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그죠? 마찬가지로 from viewpoint of a programmer.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본 수학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학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커리큘럼 보시면은 우리가 수학을 초등 과정부터 쭉 수학을 하고 있죠. 영수통합과정, 알지브라. 이건 강의 녹화가 이미 다 올라가 있죠. 이건 링크가 지금 끊어졌는데 분실했어요. 에피소드 한 30개 정도가 어디 갔는지. 아마 새로 이걸 에피소드를 새로 MP3로 바꿔서 유튜브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 해서 초급 4년차, 중등 1년차에 알지브라 2A, 2B까지 아마 강의 녹화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등 1년차부터 람다 캘큘러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요. 람다. 상당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리고노메트리, 지오메트리, 프리캘큘러스 등등의 수학 강의를 람다 캘큘러스와 더불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수학 공부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특히 and AI, 사이언스,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에서
좀 중요시하는 수학의 분야가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미적분은 다 뭐 기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보는 수학은 또 좀 특별해요. 그래서 기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떤 수학 공부랑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컴퓨터 과학과 AI 과학, 컴퓨터 과학과 AI 과학 측면에서 수학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면서 약간 달라요. 그리고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모든 교재가 다 영어입니다. 또 교재 자체가 영어이니까 기존의 수학책하고는 좀 다르죠. 교재 자체가 영어이고, 그리고 어떤 논리학, 그리고 개념, 원리, 핵심 사상 이런 데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그런 목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럼 세 번째는 코딩이죠. 코딩인데 초중고 및 대학 재학생 대학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적합한 코딩 랭귀지, 학습할 랭귀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 과정부터 해서 초등 1부터 해서 자바스크립트와 하스켈, 요 두 가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컴퓨터과학,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언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물론 다른 언어들도 좋은 게 많죠. 각각이 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저희가 루비도 있고 뭐 R도 있고 고도 있고 달트, 자바 뭐 수도 없이 이어지죠. 포털은 심지어 그 옛날에 전설적인 포털한가 코볼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하여튼 대충 생각나는 언어만 하더라도 끝도 없는데 이런 것들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집중해서 자바스크립트와 하스칼, 그리고 나중에 중급에 가게 되면은 중급 2년차 넘어가게 되면 파이썬을 다뤄야 돼요. 이 파이썬은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and AI 인공지능 쪽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의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공부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이 강의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초등과정 새로 강의를 녹화해 노란색으로 해서 이미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3년차부터 자바스크립트 시작을 하고, 그리고 초급 4년차부터 하스켈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작하는 거죠. 한 10살, 11살 정도부터 코딩을, 자바스크립트를 시작을 하고 12살, 13살 정도에 하스켈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중등 1년차에도 하스켈이 있고 2년차에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하스켈도 있고, 타입스크립트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하스켈 언어를 약간 양념을 뿌려놓은 게 타입스크립트에 뭐 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에다 하스켈 문법을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람다.js라고 같은 어떤 라이브러리라든가 쭉쭉 해서 뭐 노드.js, 펑셔널.js 등등 해서 나중에는 텐스플로우라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죠. 그죠? 텐스플로우도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버전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을 다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이클.js와 콜백 같은 굉장히 고도의 추상적인 능력,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 고도의 전문가죠. 프로그래머. 정말 대한민국 프로그래머들 중에서도 상위 1% 정도에 속한 사람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내용들이 사이클.js와 콜백입니다. 이것들도 중등 4년차까지 쭉 이어지고, 그러니까 초급 3년차부터니까 몇 년인가? 6년간 단계별로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초급 3년차부터 6년간 최소 6년간이에요. 최소 6년이고 아마 조금 평균적으로 6년보다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서 이 세 개의 과목을 추가를 해서 이 세 개의 과목들을 수준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30개의 새로운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녹화를 신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기존의 학교 수업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연 학교에 이것을 우리가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니까 우리나라에 초등학교가 한 6천 개쯤 있나요? 있었고요.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합해서 한 2만 개 정도 학교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일괄 납품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서 공부는 영어 수업하고 제가 강의하는 영어 강의가 워낙이 다르기 때문에 좀 생소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영어 수업보다 훨씬 압축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압축하고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영어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기 영문법 수업 한두 꼭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나요? 아마 중등 1년차 여기 있죠? EMC 이 수업입니다. 중등 1년차에 EMC요 들어오시면은 몇 꼭지 강의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영어 수업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하고는 너무나 다르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나 과학자의 관점이죠. 프로그래머 and a scientist. 과학자의 관점에서 영어 문법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건데 근데 기존에 학교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과연 이러한 강의들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실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기존에 학교에서 배우던 수학 수업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궁금하시면 람다 캘큘러스라고 있어요. 요거 들어와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알지브라 이런 수업 있죠. 제가 이미 강의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거 보시면 기존에 학교에서 배우던 것들하고 너무나 좀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관점에서 논리학입니다. 수학을 논리학에서 접근을 해요. 그 수학 자체가 또 철학에 기초한 거죠. 철학의 한 분야로서 수학을 시작했으니까 결국 어떤 철학적인 관점 이런 데서 수학을 접근하게 되니까 기존의 문제 풀기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느냐가 목표인데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이런 수학과 영어가 과연 얼마나 어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컴퓨터 과학자가 되거나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과학자가 된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맞아요. 지금의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좀 아니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코딩은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원래 12월 달쯤에는 뭔가 좀 캠퍼서 오프라인으로 캠프 코딩 캠프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좀 늦어졌어. 이번 겨울 동안 요 위에 있는 이 과목들 녹화를 다 마실 생각입니다. 30개예요. 30개 강좌. 겨울 동안 30개 강좌 녹화를 마치는 것이 목표이고 완료 시점은 내년 2월 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3월부터 우리 강의한 요 30개 강좌 있잖아요. 요걸 학교에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대학은 대학, 각급 학교에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인데 지금 나중에 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약 400만 명으로 가정한다면은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맥시멈 10%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40만 명 정도잖아요. 40만 명 정도. 40만 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공부라는 게 맞다. 이 수업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스켈도 어렵다고들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도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 이미 샘플로 초등 4년차 과정에 하스켈 강의를 한 30개 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초등학생 눈높이에서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 정도가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로보틱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3월 달부터 해서 로보틱스 부분과 같이 하려고 해요. 로보틱스와 로보틱스라고 그러면 뭐냐니까 여러분들 그 최근 뉴스에 아마존에서 넣은 아마존의 잠깐만요.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떠요. 여기 뜨는데 이게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용인데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자동차에 월 30만 원 정도 가격에 트레이닝 자율주행 트레이닝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내년 3월부터 판매하는 걸로 예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사실상 저희도 한 1년 반 거의 2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생산하기 위한 생산업체도 중국의 선전이라고 그러죠. 선전 신천인가요? 선전 같은 상해에 있는 업체들 등등을 컨택해서 제조 단가도 뽑아보고 다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자율주행을 어떻게 이걸 구현할 것인가, 서버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등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나 뭐예요? 아마존이나 혹은 구글이나 하는 방식, 구글 테슬라 방식하고는 우리가 팀 주피트에서 말하는 자율주행 방식은 좀 달라요. 팀 주피트는 오픈에시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기반의 based robotics 그러니까 사치어죠. autonomous 카죠, 그죠?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 오픈에시 기반으로도 얼마든지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로보틱스죠, 그죠? 이런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 겨울 방학 동안에 녹화되는 이 강의들 30개 강좌들, 그죠? 플러스 강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로 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에 맞게끔 맞는 강좌들 납품하는 거고, 그리고 1인당 수강료는 일단 1인당이에요. 월 1인당이고 월 매월 해서 아마 1,0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원 정도 해서. 근데 로보틱스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로보틱스 기계 가격을 저희가 뽑았을 때 선전에서 2년 전에 한 8만 원 선에서 요 똑같은 거, 요거 똑같은 거에 8만 원 정도의 제조 단가 나왔을 때 그때 100만 대 기준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가격이 그때보다 좀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 5천 원, 7만 원 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가격이 좀 더 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한다 하더라도 1인당 만원은 절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월 1만 1,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로보틱스 실습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보틱스 실습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강의들, 그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강의들을 같이 세트로 해서 학교당 납품을 하는 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학교 어느 중학교 모 중학교 의 학생 수가 500명이다. 5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인 50명이 이 수업을 받은 거라고 가정하는 거. 수업을 받는다고 가정. 가정해서 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월 50명이면은 5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가 각 학교에서 50만 원이죠. 월입니다. 월. 월 수강료로 수강료로 오픈에시 캠퍼스에 캠퍼스에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뭐 한 달에 고작 1인당 한 달에 1,000원만 너무 싸 호떡 하나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싸게 해서 뭔가 돌아가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40만 명이라 그러면은 40만 명이면 1인당 1,000원씩만 하더라도 얼마가 되나요? 월 4억이잖아요. 그죠? 월 4억이고 그리고 만약에 만 원이라고 한다면 월 40억이 되죠. 한 달에 40억이나 4억이나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그러니까 팀 주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충분한 경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팀 주피터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팀 주피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일단 오픈에시 캠퍼스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거죠. 오픈에시 캠퍼스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및 대학의 30개 강좌 그리고 로보틱스 실습실 그죠? 실습실을 납품 세트로 해서 납품하는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자리가 안착이 된다 내년부터 작업을 우리 팀 주피터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안착이 된다고 하면은 제주도의 일부 지역이 이미 일부 후보 지역이 있어요. 이미 얘기가 오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 코딩 단지, 그죠? 코딩 단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코딩 도시가 아니라 코딩 교육 단지. 단지는 그 수용 인구를 500에서 1,000명 정도, 500에서 1,000명 정도 수준의 조그마한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캠퍼스죠. 코딩 교육 단지라고 그러면은. 오프라인 캠퍼스를 건설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목표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교육 도시를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죠. 제주도에 더 좋고 제주도 혹은 여타 지역도 가능하겠죠. 예. 코딩 교육 도시, AI 교육 도시가 되겠죠. AI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 수용 인구 얘기는 5만에서 뭐 50만 명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만에서 한 50만 정도의 도시죠. 신도시. 인구의 신도시. 인구의 신도시인데 이 신도시는 기존의 도시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은 완전 고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완전 고용 상태. 이 왜 완전 고용이 중요하냐니까 앞으로 AI 기술이나 로보틱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청년 실업 문제는 더더욱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업 문제가 나중에 뭐잖아 10년 이내에 현 상태로 하면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실업 대란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술적 방안이 AI 교육도시예요. 왜 AI 교육도시가 그렇게 되느냐니까 이 AI 교육도시는 결국 표준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죠. 표준도시. 남북한 10여 곳에 표준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지향합니다. 이거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1, 2단계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얼마든지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3단계, 4단계는 아마 제 다음 선수들이 이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거나 하는 데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표준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는 거죠. 표준도시는 뭐 여러 차례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 고용이고 그리고 완전한 자동화고 그리고 범죄율 제로 퍼센트에 근접하죠. 근접하고 그리고 1인당 GDP가 10만 달러
10만 달러 수준 대신 그러한 형태의 도시를 한번 지향하는 것이 그 표준 도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저희가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였죠. 오아시스, 오픈에시, 그리고 AI, 스페이스 웹, 이노베이션, and social functions, pet programming. 요거 다섯 가지 기술. 요 다섯 가지 기술을 적용하면 요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할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선수가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 한 10여 곳의 표준 도시 인구 50만 정도 되겠죠. 곳에 인구 50만 전후에 50만 전후의 표준 도시. 여기에 성공적으로 안착된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서 글로벌 표준 도시 네트워크. 이게 최종 목표가 되겠죠. 전 세계의 인구 50만 전후의 표준 도시를 대략 1000개에서 1만 개 정도 건설하자는 거예요. 네. 건설하자는 게 이게 우리 팀 주피터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 주피터가 이 단계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뚜껑을 뭐 진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올겨울에 여기까지는 끝낼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내년에 실제 활동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코딩 교육 단지로 이미 요거는 여기까지는 오프라인 캠퍼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뭐 오가는 말도 있고 해서 서로 이미 물 밑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캠퍼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주도나 여타 지역에 있는 폐교 대학입니다. 대학 폐교를 코딩 전문, 특히 AI죠. AI와 로보틱스 전문 캠퍼스로 다시 새로 출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재탄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단계까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요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서 우리가 팀 주피터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어받아서 할 사람들한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사 중간에 팀 주피터가 그만두게 된다더라도 그 다음번에 다른 팀들이 이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자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18년 12월 1일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이제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를 오픈하고 수강생을 좀 모집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조금 더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픈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오픈하겠습니다.